브레이. 승관 앞에서. MC 방송. 아 지금 회사 마당이에요 지금? 회사 마당에서. 장갑봐 장갑. 안 더워요? 어디? 회사 지금 프랑스에서. 다이진 다이진. 우리 회사에서 하는 yeah. 다이진 다른 데가 됐으면 좋겠다. 내 이름은 은정 스웨그 뽐내. 오늘 우리 생활 향해 달려가지. 오 좋아. 오연석 회계사님 나오셨네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아, 저는 사실 지금까지 늘 많은 전시나 미술 작품들 이렇게 많이들 봤지만 태풍이라는 그야말로 자연재해 그 자체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다루는 건 좀 처음이거든요. 원래 태풍이 그 기상현상이잖아요. 근데 항상 이런 기상현상은 사람들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고 또 그거에 따라서 다양한 문화들이 나오잖아요. 특히 제주 같은 경우에는 바람의 길목이고 또 태풍이 항상 지나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아, 이 태풍에 대해서 우리 관람객들에게 좀 인문학적으로 그리고 자연과학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번 전시를 마련하게 됐죠. 태풍 고백이라는 전시회를 한 이 기념으로서 이 태풍을 한번 표현해 주신다면 이런 것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한번 보여주시죠. 아 예를 들어서 중국? 아 중국 지금 아, 기아차 날아가는 정도? 예 그러면 아마 한 이런 정도가 아닐까 싶고요. 아마 매우 강함. 그러면 아마 태풍 정도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 너무 느낀 게 아니 사회사님도 보통 분이 아닌데요? 아 어디 가셨어요? 두 분이 잘 만났냐고 갑자기 부끄러워하시는 거예요 지금? 기아차 날아가 이거 강이면은 이렇게 가겠다. 초강이야 이렇게 가겠다 내 같이. 나는 생각한다. 고로 나는 존재한다. 바람이 분다. 고로 나는 존재한다. 이 하계사님 보통이 아니세요? 이번 전시가 인문학과 어떤 자연과학의 아름다운 콜라보라고 할까요? 좀 가슴 깊이 좀 다가오고 공감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네, 그렇죠. 이 바람이 갖고 있는 게 단순하게 과학적인, 기상과학적인 그런 요소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하나의 테마가 되거든요. 그러니까요. 태풍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또 많은 일들도 또 일어났잖아요. 아, 그렇죠. 원래 이 태풍이나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. 네. 그렇지만 이 태풍에 의해 가지고 무언가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하는 거는 직접 보여지는 거니까. 이 헨드릭 카멜이 쓴 그 표류기가 서양에 굉장히 유행이 되면서 그때 최초로 제주가 서양에 알려지게 되는 계기가 된 거죠. 태풍으로 인해서 환란이었지만 또 제주를 알릴 수 있는 또 어떤 하나의 일들이 일어난 거네요. 그렇죠. 우리 인생에도 태풍 같은 일들이 한 번씩 인생에 좀 선순환인지 악순환인지 모르겠는데 한 번씩 올 때가 있잖아요. 새로운 전환의 직업을 갖게 된다든지 어떤 인생의 어떤 성격이 크게 바뀐다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. 그렇죠. 브라보. 바람이 분다. 나 너무 인문학적이야. 네, 인문학적이야. 나 너무 말, 나 뭐 어떤 느낌 너무 알겠어요. 네, 네. 그러니까 인생에서도 이렇게 파괴와 선순환이 또 이렇게 연속되는 인생 속에서. 네. 그래서 어떻게 되게 우연하게 태풍을 만났지만 또 이렇게 제주도가 서양에 알려지게 되는 계기도 되고요. 그림으로 보니까 굉장히 또 새롭네요. 네. 네, 오늘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외람됐던 것 같아요. 정말 외람됐습니다. 아, 같이 즐기신 거 아니었나요? 하계사님 속마음인 거죠. 시간 좀 드릴게요. 아,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답답한 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. 이렇게 좀 태풍 고백 전시를 보시면서 이 마음에 쌓여있는 스트레스를 확 날려버리셨으면 좋겠어요. 좋은 아이디어예요. 스트레스도 태풍처럼 확 해서 팍 날려놓고 갔으면 좋겠네요. 그러니까 네. 꼭 마스크를 쓰고 오시고요. 그리고 전시장에서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저희가 맛있는 커피를 드릴 수 있는 쿠폰을 드려요. 진짜요? 네, 하루 20명! 더 이상 없습니다. 아무래도
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벌써 얼굴이 빨개지셨네요. 아, 두 번이세요? 아, 도대체 뭐 때문에 얼굴이 빨개지신 걸까요? 제가 앞에 있어서 빨개지시는 걸까요? 아니면 방송 이런 게 좀 처음이니까? 처음이라서 그런 것도 있고, 이게 인터뷰를 까딱 잘못하면은 이제 들어올 후폭풍이 좀 크다 보니까. 아, 까딱 어떻게 잘못하는 건가요? 말 실수를 하거나 다른 내용을 말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. 아, 선생님, 먼저 네. 이번에 이 희망 날에 네. 이 전시회에 대해서 네.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. 조금 특별한 작가님들이 함께 했다고 들었어요. 네, 저희 이번 전시 작품을 준비할 때는 이제 발달장애인 분들이랑 같이 해서 준비를 한 거고, 단순히 이제 이제까지 했던 프로그램들은 이분들이 예술 프로그램, 뭐 미술 프로그램 이런 것만 하다 하고 그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. 아,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교육만 받고 훈련만 했던 것에 그쳤다면? 이제는 이제 그거를 작품으로 상품까지, 예, 상품까지 만들어서 그걸 판매도 하고 그 판매 수익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계속 작가 활동할 수 있게 이제 저희가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. 작품 전체적으로 네. 굉장히 밝아요. 그러니까 진짜 네. 엔도르핀 굉장히 넘쳐나고 네. 그 엔도르핀이 한 10배 이상 네. 도파민이라고 하죠. 도파민이 네. 굉장히 많이 솟아나는 그런 네. 느낌이 나요. 아, 그렇구나. 다 물감이 하나같이 밝고 네. 안에 인물들 하나하나의 표정들이 굉장히 밝아 있다는 네. 걸 느꼈거든요. 네. 이분들이 처음 저희가 기초 수업을 했었어요. 한 8회기 정도, 8번 정도. 이분들이 대부분 어떤 색감을 활용하냐면 원색. 원색 계열이랑 흔히 말하는 일러스트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그렇게 네. 쨍한 원색들이거든요. 네. 근데 이 원색들로 인해서 확 분위기가 살게 하는 게 있는 거예요. 네. 작품들을 그렸던 그 캐릭터들이 그대로 티셔츠에 박혀 있더라고요. 네. 너무 예뻤어요. 신경을 진짜 많이 쓰신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렇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거. 네. 근데 요즘 사실 캐릭터를 하기 나름이잖아요. 네. 이렇게 요 그림인 거죠. 이렇게도 네. 들어가고 센스 있게 이렇게도 네. 구매를 하게 되면은 네. 이런 많은 수익금들이 네. 또다시 이제 작가님들이 마음껏 활동하실 수 있도록 지원이 되는 거죠. 네. 그래서 이 수익금을 작가님한테 이제 주기도 하고, 아니면 작가로서 활동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공간적인 부분도 제공할 수도 있고, 재료비도 제공할 수도 있고, 교육도 할 수 있고. 좀 더 깊은 레슨을 통해서 네. 또 작품의 질을 높일 수도 있고. 네. 좀 더 많은 성장을 할 수 있게끔 이제 더 해주시는 거죠, 저희가. 진짜 앞으로 좀 많이 오셔서 네. 또 보실 수 있도록 한 말씀 해주세요.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많이 봐주셔야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인식 개선도 많이 되고, 네.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어요. 네, 그럼 앞으로 더 많은 활동과 네. 또 많은 발전되어 있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